안녕하십니까. 대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방금 전에 코스피 환율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로 또한 분이 또 추가가 되셔서 119분, 네. 예, 여기 제 채널에 계신 이분들, 119분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네, 만사형통 네,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어 저기 그 추천 채널 중에 바코미 TV라고 있습니다. 어제 좋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에, 저희는 네, 종목을 하지 않고 예, 어떤 지수 추정을 하기 때문에 어, 여기 ETF 국내 ETF와 미국 ETF를 아주 너무 쉽게 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요거 꼭좀 참고하셔서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 국내 몇개안 합니다. 네, 국외는좀 신경도 쓰기 좀 싫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WTI 원유 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 지금 네, 월물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물 자체는 어,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거의 1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네. 다른 근월물인데 아마 여기 6월물일 겁니다. 그런데 6월물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차트상에서는 개업으로 뜬 거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기 힘들 것이다. 제가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Falling 3 Method 그래서 한동안은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내려오는 하나의 파동, 그다음에 상승 반등 파동 점점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나우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61.8%를 못 들리고 네, 여기서 그냥 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향후 여기 지금 고점 있죠, 요거? 네, 고점을 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여기 스타 캔들, 도지성 요 스타 캔들 저점을 깨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앞으로 3일에서5일 정도 흐름을 보면 네, 이게 계속 상방으로 갈지 횡보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닥스 독일 선물 지수입니다. 닥스 선물 지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네, 하나의 파동과 또 다시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을 때 닥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죠. 네, 이게 뭐죠? 네, bearish engulfing 하락 장악형. 자, 이게 무슨 구간이라고 그랬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네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기가 쉽지가 않다. 전형적인 falling t h r e 형태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고, 네, 거기 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에, 결국엔 3일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하락으로 갈 것이다. 아까 다우지수랑 모습이 조금 틀리죠 여러분들. 네. 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 다우지수, 닥스지수, 다 지금 보니까 에, 고점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앞으로 그래서 며칠 동안의 흐름이 중요하고 만약에 에, 닥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저점을 깬다. 네, 그럼 본격적인 밑으로 하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고점을 넘으면요, 네, 상승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빅스입니다빅스 네, 지수가 하락할 때는 올라가고 어,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네, 지수가 자, 어. 아 지수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내려오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됐고 여기 저점으로부터 네 고점까지 하나의 얘도 요렇게 파동을 그리고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을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 그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줬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전통적인 61.8% 라인 0.618배를 완벽하게 거의 돌리고 나서, 그부근에서이렇게 캔들이 아주 짜실짜실해졌죠. 조금해졌죠 보십시오. 듬뿍듬뿍듬뿍, 듬뿍, 듬뿍.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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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또 줬다가, 지금 여기서 아주 조그만 요세개 있는 모습. 네. 요게 이제 무슨 패턴이냐면, 아주 대표적인 반전 패턴인데요. 조그만 뒀지 자, 저점을 깨는 것 같은데, 여기서 스타 캔들, 조그만 또 양봉이 나왔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자, 의미 있는 이런 저점에서, 저점이나 고점에서, 자, 이런 캔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죠, 지금 보면. 거의. 그죠? 자, 이걸 우리는 반전 패턴 중에서 아주 강력한, 예, 네, 아주 강력한 패턴. 트라이 스타 예. 또는 트라이 도지 스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개의 조그만 별들이 여기 딱 뜨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 여기에 뭐가 예,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보기 드문 패턴인데 한번 생겼다면 강력한 상승으로 올라간다. 자, 예, 상승으로 가면 뭐라고요? 네, 지수는 폭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지금 패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트라이스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래서 자 그러면 형태만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없겠죠. 네 어떻게 보시냐 아, 여기 있는 요 어, 도지의 고점을 넘게 되면 여기 있는 도지의 고점을 넘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예. 네. 도지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빅스 차트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S&P 500 인버스 차트에서 인버스를 하고안 되겠지만 자 빅스 차트에서 예, 이런 트라이스타라는 아주 절묘한 캔들이 여기서 생겼다, 야 생기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예, 조만간 여기 예, 고점을 넘는지 여부만 여러분들은 예, 확인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패턴이 트라이스타. 참 보기 힘든 건데. 네,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빅수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어, 상승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얘가 상승하면 어, 지수는 내려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거는 달러 위안입니다. 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아, 1파, 2파, 자, 현재 지금 3파. 예, 여기서 3파 이제 진행 중이죠. 네. 3파,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면 7.07 위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게 지금 현재 이거 주봉인데요.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와 여기도 또 고점이 있죠. 이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7.2 정도 됩니다. 7.2. 7.2를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7 1을 넘게 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널뛰넓 뜁니다. 네, 그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요거 일주일에 서너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안화 환율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상해 종합 지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반등 폭을 보면 전체에 대해서 크게 뭐 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잠깐 좀 볼까요? 얼마나 반 아, 되돌렸나? 예, 잠깐 좀 보시면 예, 네, 50%도 못 돌렸습니다. 50%도 못 돌린 상태에서 예, 지금 이 상태 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예, 잘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50% 라인의 저항과 그 다음에 61.8% 라인의 저항,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은봉, 여기 있는 은봉에 이 저항, 그 부분에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첩첩이 뭐가 있죠? 저항이 있다. 하나, 둘, 세 가지 저항이 있으니까 그 형태를 잘 보시면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앞으로 조만간 어떤 형태를 띄고, 네, 내려올 것 같은, 그래서 여기 저항, 저항, 저항. 세 군데 크게 보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일, 뭐, 일부분, 뭐, 거래량은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뭐,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해외 종합시장에서, 아, SOC,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 앞서 코스피 환율에서, 아, 삼성전자를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아,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예, 지금 현재 여기 예, 고점으로부터 해서 2월달, 아, 1월달 고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위에 네, 매도세 증가했고 예, 지금 현재 뭐 지진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어, 한 4개월 정도 흐름은 하락주세다 아,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3월달에 그때의 음봉이 너무나 컸습니다. 거래량이. 네, 역사적인 겁니다. 이 거래량은.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가 힘들 것이고 현재 윗그림자 생겼고, 어그 다음에 이제 후행 스팬은 캔들 여기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에 네, 그거 잘좀 보시고 전환선과 기준선은 아직 이제 방향을 안 잡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면 이걸 볼수 있습니다. S O X 요 필라델피 필라 반도체 지수를 가늠해 볼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2.53% 빠진 상태. 예, 보시면 되겠고, 예, 전체적인 에러라이스의 예,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비교했을 때 아주 거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돼서 아주 큰 하락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예, 잘 파악 좀 하시고요. 자, 주봉 가겠습니다. 네, 주봉,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장대음봉 극복하기 힘들다. 예, 결국에는 여기 살짝 벗어났다가 정말 뚜둥겨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후행스페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또 캔들 밑에 내려왔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 거래량 한번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예, 전환선 완전히 꺾은 모습, 네.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에, 엄청나죠? 여기 거래량. 여기도 거래량 그렇고,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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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예, 이건 못 갑니다. 삼성전자. 예, 두둥겨 맞는 거 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것도 거래 첫날 이렇게. 예, 그러면 어, SOX도 이런 형태를 뜰 것이다. 자1봉을 보시겠습니다. 자1봉은 음하무시한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파동상으로는 제가 요거 한 마디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그 다음에 오늘 어, 여기 그 캔들 패턴으로 보면 이제 파동이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일에서 5일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예, 아, 그 다음에 얘 되돌림 비율은 50%도 못 갔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50%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뭐죠? 은봉이죠. 조금 조금 얼굴이 크지요. 네. 제가 좀 얼굴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큰데 이거 패턴이 있죠. 네, 자이 양봉의 바깥쪽에 있죠. Outside day.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우리는 Key reversal. 아까 코스피 환율에서는 Inside day hook reversal 그랬죠. 지금 reversal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자 아까 코스피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인사이드의 하람미훅 리버설 자훅한방 맞으면 골로 가지요 네그 다음에 요거처럼 양봉 바깥쪽에 자 아웃사이드데이 키 리버설 키가 뭐죠 여러분들 열쇠죠 열쇠 에 네, 그래서 서양에서 대표적인 반전 패턴이 오늘 두 개가 뜬 겁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에서 자 그러면 오케이 okay. 그래서 캔들 패턴으로쓴는 bearish engulfing 하락 장악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저점을 깨는 지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3 일에서 며칠 정도 오일을 지켜보시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내, 내려온다면 네. 반전 캔들이니까요 어떻게 된다 반전 패턴 자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그 다음에 조금 저기 한 거는 거래량이 그래도 많이 안 터졌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후행스 펜, 올라갈려다가 두둥겨 맞아서 지금 여기 캔들 위, 머리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갈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으로 내려올지는 향후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환선과 여기 기준선, 보니까 여기 역전이 됐지만 에, 전체적인 에, 저 기준선의 트렌드는 뭐라 고 그랬죠? 제가? 네, 밑에 하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 여기 진짜 어마무시한 예, 패턴이 떴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하락 반전 패턴이 떴다. Bearish engulfing 네, outside day key reversal. 여러분 이 패턴을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정 부분 상승에 대한 고점에 대한 하락 반전 패턴이니까요. 그렇게 잘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S.O. 삼성전자까지 마쳤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슬슬 뭔가 이런 패턴들도 뜨고 조금 좀 쎄합니다. 지금 반응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거를 앞으로 요번 주가 진짜 고비네요. 네, 잘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게 아닌가 네. 대사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네, 특히 요 공부요. 네, 이 엄청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네 만사 형통하신다. 네. 그래서, 오늘 해외 종합시장 브리핑 이정도 마치고요. 대산 경제 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